안녕하십니까 아깨네 TV 티스타 TV 아깨는 아셀림베 마우스로만 게임하지만 핸디캡 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은 했고요. 자 이제 퍼즐을 거실 텐데 퍼즐을 걸면은 이제 사다리 타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악마님은 프로토스고요. 자 프로토스는 프로토스 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3번.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3번부터 악마님 핸디캡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게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핸디캡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디리디 띠띠리디리디 띠띠 아 스타게이트 X. 자 악마님한테 기속말 가서 스타게이트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게이트 X. 자 루티아 형님.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루트 형님은 테란이고요. 테란 4번을 선택하셨습니다.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4번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찍.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상한 거 걸려버렸죠. 팩토리 X. 자 됐습니다. 아 경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이 됐고요. 자 핸디캡을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으로 통해서 제 말이랑 뭐 행동이랑 뭐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핸디캡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티아 형님 이제 팩토리를 못 짓는 팩토리 X 핸디캡을 가졌고요. 자 그리고 자 악마님은 스타게이트 X 스타게이트를 못 짓는 겁니다. 자 핸디캡으로 봤을 때는 악마님이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냥 아무것도 안했는데 굉장히 유리해졌고 예. 자 일단은 그 종족에 대한 요거 자막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보라색 프로토스군이에요. 네, 보라색 프로토스 루티아님 루티아 선수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아 프로토스가 아니라 테란이구나. 테란 7시 테란 루티아 선수. 자 그리고 아이 왜 이렇게 느려 씨 컴퓨터가. 자, 프로토스 5시 똥색 아 갈색 악마님입니다. 악마 선수. 자 그리고 양 선수들이 이제 이거 자막으로 적어놔야겠다. 마우스로만 게임하고 있다 라고 마우스로 게임 중 이걸 좀 적어놔야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자막으로 해놓을거야. 제가 내일은 자막에 넣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텍스트 마우스로 게임 중 마우스로만 게임 중. 됐습니다. 바이 토리를 올리지 못하는 핸디캡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닉밖에 못 뽑는 상황이고요. 양 선수 다 APM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마우스로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마 선수는 그래도 루티아 선수보다는 좀 좋은 미션을 받았죠. 네, 스타게이트를 짓지 못한다. 그럼 지상병력 뽑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다크템플러만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가스통 지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어차피 운빨 게임이기 때문에 자 또 이게 또 굉장히 악마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루티아 선수가 질럿을 막기 위한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잘 막았어요 이거.
자, 여기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루티아 선수는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후방 가면 갈수록 프로토스의 테크 유닛들 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어떤 핸디캡인지는 서로가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지만 본인이 안 좋은 미션이 핸디캡이 걸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올인 공격 같은 것을 감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악마 선수가 눈치를 얼마나 잘 채고 네, 운영을 들어갈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앞마당 멀티를 시도합니다. 이게 좀 반전이 될 순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SCB랑 마린이랑 많이 뽑아서 올인 공격하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자 가죠. 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갑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질럿 한 개밖에 없는 상황. 자, 봤습니다. 지금 상대 그거구나. 팩토리 못 짓는 미션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봤어요. 핸디캡 걸렸다라는 거 지금 알았을 거고. 자, 바로 취소하고 이거 게이트를 늘리던 뭐 포즈를 늘리던 어떻게든 이제 배터리까지 지우면서 입구에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쉴드 배터리 건설하고 있는 자, 악마 선수. 자, SCP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여기서 드라군을 잘 지켜줘야 돼요. 자, 질럿 드라군. 자, 드라군. 드라군. 아, 네네. 드라군 일단은 살렸지만 이제 질럿이 자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양쪽 다 바우스로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막 드라군 컨트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자 배터리 채워야 돼요. 배터리. 배터리. 자, 이거 막으면 이길 수 있는데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컨트롤. 자, 루티아 선수. 자, 한방 승부 여기서. 마무리 데미카. 자, 프로브까지 나가는데 프로브 컨트롤. 프로브 컨트롤. 오로로 오로로. 아, 질럿 나왔고요. 사정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질럿을 뽑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자 막습니까. 자, 병력들 더 아로라요. 자, 막는 분위기. 질럿 잡혔어요. 이러면은 여기서 파일런 깬다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꾼 비비기 마리만 잡으면 된다. 하지만 SCB 엄청 세요. 아, 앞마당을 했던 그 선택이 결국에는 루티아 선수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아, 악마 선수 정말 아쉽네요.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핸디캡이었는데. 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핸디캡을 받았는데 요거를 앞마당 멀티 살짝 욕심내다가 아, 요런 걸 좀 당해버리네요. 네, 아, 배터리로 최대한 컨트롤하면서 배터리로 아, 못 지켰고요. 일단 드라군 나왔습니다. 근데 모를 수는 있는 게 막 드라군 하나만 더 나오고 지금 악마 선수가 돈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찌어찌 막아내면 또 모를 수는 있습니다. 정말 어찌어찌. 하지만 말이 좀 많네요. 아, 더 왔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요. 첫 번째 게임 3판. 아, 제재. 네, 마우스로만 게임하기 때문에 지지는 못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너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경기 루티아 선수가 굉장히 힘든 핸디캡을 받았지만 승리를 가져가네요. 예. 일단 루티아 선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루티아 선수는 4번을 선택했고요. 테란 4번입니다. 테란 4번 찍 띠리리리리 띠띠. 아, 스타포트 X. 자, 루티아 선수에게 바로 기속말로 스타포트 X. 자, 악마 선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선수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1번 훗 두루두루두뚜 두루두루두뚜 두루두루두루치기. 아, 길어 히드라 리스크 된 X. 아하. 히드라 리스크 X.
아이. 고고. 어, 됐다. 아, 정말 힘드네요. 에. 자, 됐습니다. 자, 저는 자막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설정. 장마 선수가 저그 주황색 5시고요. 벌새행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몇 판 몇 선승제인가요? 네, 3판 2선승제고요. 여기서 만약 루티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악마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덴을 못 짓는 미션, 아니 핸디캡이 걸렸고요. 히드라 덴 X, 히드라 리스크 덴 X. 그리고 자, 여기네요. 한시 테란, 한시 초록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스타포트 X가 걸렸죠. 스타포트 X. 근데 제가 그 숫자 자막을 안 써서 에, 잠깐만 바로 넣을게요. 1. 아이 뭐야 X 눌렀어 씨. 텍스트 1. 1 엔터. 오케이. 어 1. 어떻게 됐다. 1 됐죠? 대충 할게요. 제가 스코어를 생각을 안 했는데. 우 영이 움직인다. 1대 0. 뭐 알아보겠죠? 아이고 왜 이래. 아이씨 아 개빡치. 대충 알아. 아이씨. 어어어 됐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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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됐죠?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루티아 선수, 아 저걸 갑자기 나오고 있고요. 루티아 선수, 루티아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갔고 두 번째 경기도 테란이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스타포트를 짓지 못하는 미션이 걸렸고요. 자, 악마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아쉽게 패배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저그가 걸렸고 히드라 리스크 덴이 짓지 못하는 네, 경기가 됐습니다. 어? 자, 일단 저글링 들어왔는데 자, 이게 초반 저글링 구발업 저글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린이 굉장히 많아서 SCP 커버만 잘하면 막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정말 쉽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마우스로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네, 막았습니다. 그래도 막았는데 방심하면 안 되죠. 자, 마우스 열심히 흩날려야 됩니다. 자, 마우스! 아, 자, 하나 더 들어왔고요. 저글링 하나! 저글링 두 개, 세 개까지! 자, 그래도 마린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라서 마우스로만 게임해서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호로로! 자, 악마 선수는 그래도 초반에 피해를 좀 줬어야 되는 건데 더 줘야 되거든요. 더 줘야만 뭐 쓰레처를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그렇죠. 퓨레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루티아 선수는 당하면 안 됐는데 자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 위기인데요. 네, 스타포트는 아예 지으면 안 되는 거 이제 핸디캡 때문에 히드라 리스크 덴도 아예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으면 바로 탈락이고요. 이제 이게 상금이 좀 세요. 1등 상금 한 2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결승전에 가기 위한 4강 경기입니다. 일단 악마 선수가 초반 저글링으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상금 후원은 이제 아셀님께서 다 해주신 거고요. 예. 자, 마우스로만 게임하고 있는 양 선수들. 자, 마우스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를 네, 뭐 어쩔 순 없지만 그래도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양 선수다.
낙마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 대는 어차피 못 지으니까. 그리고 무타스크 컨트롤도 솔직히 마우스로만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되면 저글링으로 끝내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자 들어갑니다 벙커. 하지만 리페어 통해서 막아내고 있는 루티아 선수.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문제는 악마 선수의 판단이에요. 여기서 어차피 그저 히드라스대로 못 가기 때문에, 럴커였으면, 저그가 럴커였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하지만 저그가 럴커가 뽑을 수가 없는 히드라 리스크 덴을 못 찌는 거기 때문에. 예. 큰일이죠. 참가자 위에 옵저버는 데빌인데 아래쪽은 악마의 어르신이요. 예, 저희 클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랜의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누구나 그 저희 클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바꿀게요. 자 일단은 데빌이 악마잖아. 아 성큰럿이, 아 이거는 글쎄요 레어를 그러면 왜 올렸을까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예. 아 그래도 탱크는 뽑을 수가 있어서. 네 탱크는 뽑을 수가 있어. 탱크가 나오면 이제 또 이거 걷어낼 순 있긴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스타포트를 대신 못 찍기 때문에, 아 얘 본진에 대한 게릴라 이런 것들은 또 면제부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서로 간의 핸디캡은 서로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타포트를 못 찍는 건지 팩토리를 못 찍는 건지 뭘 못하는 건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끊임없이 압박을 하면서, 예, 본인 핸디캡을 좀 지켜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루티아 선수가 지금 아카데미를 억지로 좀 지으려고 했던 거, 보통 이 상황에서는 럴커를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상황에 럴커를 가니까 또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럴커 보려면. 네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걷어내려는 거고, 그리고 마린 메딕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는 건데, 일단 성군 콜로니가 짓는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 이게 변수가 될 순 있겠네요. 악마 선수의 성큰 쪼이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진 팩토리를 선택한 루티아 선수입니다. 역시 또 4강까지 올라온 이 마우스 게임의 최강자 4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회 중계하는 거고요. 누가 봐도 리플레이는 아니겠죠. 아니 누가 봐도 리플레이는 아니잖아. 성큰 콜론이 이어가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벙커를 짓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좀 찍어줘야 막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 이거 자 보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 많이 잡았어요. 자 벙커 지어졌는데, 자 지어졌는데, 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 들어갔고요. 자 벙커, 아 성큰 콜로니 사정거리가 돼야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 봐야 되는데 말이죠. 성큰 콜로니 데미지까지 해서 벙커가 깨집니다. 아 고통받고 있어요. 이 변수를 정말 딱 하나, 이 팩토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 보고 있나요? 어떻게 보냐? 안 보여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네, 팩토리로 막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라는 살짝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사람 판단이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게임하기 때문에 이분도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아이고. 아, 이 성큰 콜로니 이거 커맨드 닿거든요. 자, D가 없습니다. 이거라도 내려놓고 좀 멘탈이라도 공격해야죠. 어차피 이거 저도 1대1이기 때문에 한 판 더 남아있거든요. 루티아 선수 입장에서는 그 한 판을 위해서 좀 살짝 멘탈이라도 흔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큰 콜로니로 커맨드 센터를 깨고 있는 자, 악마 선수. 좋은 플레이예요. 아, 성큰 러시를 또 보게 될 줄이야. 아, 근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태클 올린 거 왜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상대방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탱크를 뽑겠다라고 했을 때 뭐 가디언이나 미탈스크로 좀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자, 성큰 콜로니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악마 선수가 웬만해서는 네, 승리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벌쳐 들어왔고요. 문제는 뭐다? 미탈리스크가 있다. 아, 심지어 드론으로 막았어요. 자, 벌쳐 한 개. 아, 팩토리는 지울 수 있었구나라는 걸 좀 봤고, 예.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아, 제재.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매너가 없어서 나간 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마우스로만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지를 못 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경기는 악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4TV 함께하는 마우스 핸디캡 매치. 아셀린비의 마우스 핸디캡 매치. 제가 알기로 우승 상금이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루티아 선수였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티아 선수는 프로토스로 4번을 선택했죠. 4번 띠리디리디띠. 아, 로보틱스 X. 자, 자, 루티아 선수는 로보틱스 X 걸렸고요. 자, 악마 선수는 저그가 걸렸습니다. 저그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디리디 띠, 띠리디리디 띠, 띠. 아, 히드라는 또 걸렸어요. 아, 재밌다 이거. 사다리 타기 히드라덴 X. 네. 네,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유, 이거 내가 기숙말 해야 되나? 고고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히드라덴 X는 바꿀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요, 악마 선수. 자, 악마 선수는 이전 경기와 살짝 동일한 핸디캡이 걸렸고요. 히드라리스크 덴을 못 찍는 핸디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은 루티아 선수. 자, 프로토스 11시 노란색 루티아 선수입니다. 루티아 선수는 로보틱스를 못 찍는 미션이 걸렸죠. 로보틱스. 경기 시작됐고요. 아, 잠깐만요. 자, 양 선수 다 이제 마우스로 또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경기가 마우스로 진행이 되고, 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신 분이 네,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결승전 이제 5판이라는 5판 3선승제로 저는 진행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셀님이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같이 중계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승전 때는 같이 중계를 해주실 텐데, 아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상금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금이 좀 센 대회라서, 네, 양 선수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방금 전 승리를 가져왔던 구바롭, 그리고 정말 예측하기 힘든,
센터 게이트 요것을 통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자 어떤 경기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에는 이제 구발업이 이제 발업이 되는 타이밍에는 이 파일런의 노출 그리고 빈집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그가 유리한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마우스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플레이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질럿들을 자 보고서 어떻게 악마 선수가 빠르게 대처하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루티아 선수는 최대한 모아뒀다가 가야 되겠는데 이거 대각선을 가겠는데요. 센터 지나가겠는데요. 이제 센터 지나가겠는데요. 이거 양사이드 정찰 다 했기 때문에 센터 지나가거든요. 아 이거 저글링 돌려서 자 본진에 성큰 지으면서 발업될 때 기다린 다음에 빈집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본진에 캐논 짓기 위한 루티아 선수의 판단 너무 좋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글링 돌리고요. 성큰 콜론이 빨리 지어야 되는데 오오오 마우스로만 하기 때문에 잘 안돼요. 어우 네.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고 본진에 빨리 루티아 선수는 캐논을 두 개라도 좀 박아주면서 저글링 빈집에 대한 방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질럿 선으로 찔러봅니다. 야 저글링 돌아와라 너 위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요. 성크 콜론 두 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루티아 선수의 공격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렸고요. 자 본진의 컨트롤 통해서 이득 봐야 되겠 아 이거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팔론 때리고 있는 모습 자 캐논 80, 83, 85 자 이거 위험해요. 자 조금 지킵니까? 100 완성 아 됐습니다. 자 그래도 캐논 한 개라서 위험한 건 없지 않아 있고 자 이 나간 저글링을 통해서 이제 파일런 깨주고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의 플레이를 악마 선수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자 루티아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본진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쵸 이거 빨리 저글이 좀 나가서 이득 봐야 됩니다. 나갈 수 있어요. 자 마우스라서 컨트롤 잘 안되죠. 네 찍 자 악마 선수는 여기서 저글링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레어 테크를 올리면서 네 뮤탈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은 투의 처리 올리면서 가스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럴커는 못 가기 때문에 말이죠. 히드라리스크 대는 못 가는 미션이기 때문에 자 이게 뮤탈리스크가 좀 강요가 되는 상황이고 자 이 저글링을 통해서 과연 저 캐논 한 개 있는 걸 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루티아 선 센스 있게 저 이거 세워놨거든요. 풀어봐라. 그런데 자 들어왔고요. 캐논 하나 치어집니까 팔로 아 깼어요. 와 악마 선수의 완벽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막았고 막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파일런을 깨는 판단을 하다니요. 악마 선수 판단 정말 좋았습니다. 와 야 거기서 파일런을 깨는 판단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히드렉스 댄이 없었던 악마 선수 입장에서는 못 짓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입구가 조여지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마우스로만 게임하다 보니까 입구를 제대로 못 막았던 거 요게 또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거는 올인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올인 있고 아니까 성큼하게 한 개 더 짓는 악마 선수 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악마 선수의 판단 너무 좋았고 아 나도 옵저버를 마우스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 예, 옵저버를 마우스로만 하고 있었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마지막 러시가 되겠네요. 그 전에 엘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자, 악마 선수의 본진을 향해서 아 루티아 선수 정말 본진에 캐논 짓는 판단부터 너무 좋았고 아슬아슬하게 캐논도 또 지어졌었는데 아 일단 그 입구를 제대로 못 막았던 거 예 그거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했는데 와 두 선수의 경기 정말 양쪽 다 너무 잘했는데 자 그 와중에 저그의 또 강력함이 또 나오는 거죠. 성큰 콜론이 치어내면서 아 제재 자 이렇게 돼서 악마 선수가 2대1의 스코어로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게 아크마 됩니다. 파이팅.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